오늘이 2018년 8월 20일이네요. 오늘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 그게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도 사이트 정리 작업을 좀 했습니다. 사이트 정리 했고, 그러니까 기존의 코디더 KR 사이트죠. 이걸 오픈에시 KR로 옮겼습니다. 예, 코디더 KR 그동안 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원도 받았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메인 사이트고, 사이트 구성이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웹사이트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여기 지금 메인 사이트 오픈에시 KR 예, 오픈에시 KR 사이트가 요 사이트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트. 요 보면은 이게 지금 모바일 버전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모바일 최적화. 데스크탑으로 보면 약간 어색한 감이 있을 거예요. 약간 어색한 감은 있지만 많이 어색하진 않을 겁니다. 예, 많이 어색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어색할 거예요. 그리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화이트 라이트 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코드를 작성하는 거. 코드 작성하는 것들 자체가 여기 있는 이 메뉴들이 어디서 온 메뉴들이냐. 한 50개 정도 돼요. 50개 정도 되는데 이 메뉴들이 바로 우리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이죠. 이 커리큘럼의 대학 2년 차쯤이죠, 아마. 대학 2년 차에 보시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요거 오른쪽에는 이겁니다. 오피 코딩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요 내용들. 여기 한 50개 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에 라이트 코드 여기 있죠. 요 메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메뉴들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인 사이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스카이고 그리고 오픈에시 KR 자체 코르가 이게 약 50개 프로젝트를 담고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각각이, 그죠? 각각의 프로젝트가 각각의 사이트가 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이트가 좀 특이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사이트는 그냥 사이트가 아니고, 사이트에다가 에디터 기능을 겸하도록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냥 바로 코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오픈에시 KR로 오면은 이거는 방금 봤던 여기에서 마니터리 이 모듈입니다. 이 보면은 뱅크, 보험, 증권, 중앙은행 등이 있잖아요. 마니터리 모듈. 요만큼이 하나의 사이트로 또 만들어진 게 그거예요. 뱅크 오픈에시 KR. 그렇죠? 이 보면 뱅크 스탠다드 커런시 시큐리티 인슈런스 등등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에디터 기능을 겸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와서 메뉴를 보시게 되면 메뉴 자체에 웹 에디터, 코딩 에디터, VS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대 있는 숫자를 2000으로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테이크 2대 있는 거 3로 고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VS 코드에 그냥 VS 코드의 웹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딩이 진행된다는 거죠. 코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딩을 진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GitHub라는 거죠. 그래서 협업, 콜라보레이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코딩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캠퍼스 기능도 마찬가지 또 했습니다. 왜 캠퍼스냐니까 제가 이 코딩을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 모듈의 역할이 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듈은 디파짓이에요. 인트레스트 레이. 이자율을 계산하는 모듈입니다. 뱅크 인트레스트 레이 돼 있잖아요. 은행에 예적금을 두었을 때 그 예적금의 이자율을 계산하는 모듈인데 이걸 왜 이 모듈이 필요하고 이 모듈을 어떻게 작성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드린 다음에 그 설명한 영상을 여기 위에다 부착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설명을 보고 참조해서 제가 못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거나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작업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의 뭐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요 사이트 역할입니다. 웹사이트 자체가 그냥 사이트가 아니라
코딩 에디터이고 GitHub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캠퍼스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이트가 몇 개 있느냐 하니까 50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가 50개가 되고 50개를 모아놓은 곳이 OpenACKR.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코딩을 진행할 겁니다. 특히 예, 사이트 고객 서버 나갈 거고 지금 사이트를 다 정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홈 전체 50개 중에서 대략 한 10개 정도 정리한 것 같아요. 지금 10개 정도 정리했고 40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40개까지 해서 9월달까지 다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저와 같이 Just One School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합한 하나의 교육 시스템을 코딩하고 에너지도 있죠.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서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의 친환경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도 대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대체한다?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가능할지 안 어떨지 우리가 코딩해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등등입니다. 뭐 은행도 있고. 자스트 원 뱅커는 하나의 은행으로 기존의 모든 시중은행들을 대체할 수 없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고 뭐 제주은행, 농협 등등 여러 가지 뭐 수십 개 은행이 있잖아요. 그 수십 개 시중은행을 하나의 은행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을까 하는 거죠. 이걸 같이 코딩해 보자는 거죠. 그것들을 앞으로 쭉 진행할 겁니다. 굉장히 일이 많은 것도 같긴 합니다만은 또 뭐 하나만 하면 나머지 다 자동으로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같은 논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 그게 코딩하는 거고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하자면 사실상 이번 주에 교육법인을 완료를 하고 법인 완료하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은 상당히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나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를 소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한두 주 더 뒤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이게 완료가 안 됐으니까. 이거 완료되고 나면은 여기 뭔지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외에 50개 이게 지금 코딩하잖아요. 여기 코딩이 완성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쓸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언제 쓸 것인지를 다 이미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게 재밌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 소개를 교육법인이 완료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팔로잉 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